아, 뭐 찍을 거 없나? 기가 막힌 해루질 하나 찍고 싶은데. 예, 형님. 예? 섬 해루질이요? 섬 해루질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고 아주 깨끗한 해산물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해루질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5시간에 달려서 해루질할 포인트로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디 왔냐? 서해로 왔습니다. 하지만 요 갯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쭉 나가가지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바다 한가운데 내려서 거기서 해루질을 할 겁니다. 자, 근데 같이 해루질할 주실 분 두 분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형님. 안녕하세요. 서천에서 어업을 하고 계시는 김훈표 형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게 나올까요? 오늘은 이것저것 잡기 컨텐츠. 좋습니다. 오늘 닥친 대로 잡아서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물 유튜버계 꽃미남, 아유, 죄송합니다. 냉물도감 형님 가져왔습니다. 생도. 그래서 오늘 생물도감 형이랑 김우표 형님이랑 셋이서 해루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형님 경운기 타고 들어가나요? 그렇죠. 아, 저 사실 뭐 잡으러 온 게 아니라 경운기 타러 옵니다. 경운기 타러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이제 경운기 시동 갑니다. 이게 시동 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해보세요. 오. 오. 우와, 이거 한 번에 출발했습니다. 갯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갯벌이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라고 여기에 자갈을 군청에서 섞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어느 정도 나 있는 곳까지는 섞은 거고 그 뒤에는 뻘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달려왔냐면 저기서 온 겁니다. 굉장히 멀리 왔죠. 그런데 아직도 바닥을 거의 발목 높이고요. 우선은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경운기 바퀴가 거의 다 잠겼습니다. 경운기 속도도 지금 현저하게 느려졌는데 아마 여기서부터는 완전 뻘지형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풍경 한번 보세요. 언제 이런 풍경 보겠습니까? 이럴 때 노래 안 부를 수 없어요. 바로 수 그늘 아래 금방에 얘기야. 4년째 이 노래만 쳐 부르고 있네. 앞으로 노래 좀 바꿔볼게요. 파파파파 파파파파파파파. 거의 도착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어머니가 배가 물에 떠 있으면은 요거를 밀어가지고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경운기를 거의 헤엄치는 거 아니에요, 형님? 이거는 분리됐다. 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럼 배는 지금 자동으로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어머니 올려드릴게요. 아니요. 아, 절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발하는데 해루질하기 전에 여기서 통발 조업이 있습니다. 그 통발을 몇 개만 한번 건진 다음에 해루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발 건지러 가볼게요. 파파파파파파파파. 이제 로라를 당기는데 통발이 올라올 겁니다. 보통 지금 들어있는 게 뭐냐면 박하지나 정말 운 좋으면 돌문어 들어있다고 합니다. 오, 뭐야? 아니 아니. 이야, 뭐야? 어, 우리 해루질 하루에 하는 거 다 잡았다. 이야. 자, 이제 다 했으면은 여기 가져온 미끼를 어머니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시 던집니다. 우와, 더 많아 여기. 아니 뭐야? 우와, 쏟아지네. 돌개가 이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그렇죠. 이야, 사이즈 좋다. 이게 흰 색깔이 있고 보라 색깔이 있거든요. 저희는 보라돌이라고 부르는데 둘이 종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맛은 뭐 거의 똑같죠 사실. 성격도 똑같아요. 호악해요. 우와, 더 나왔어. 근데 이런 거는 키로에 얼마쯤 해요? 지금은 5천원, 6천원. 모래가 많이 나와서 좀 싸요. 집게 크기는 이 보라돌이 같은 경우는 엄지 손가락 다 두껍거든요. 거의 맹그로브 크랩이에요 이거 진짜. 우와, 잭팟. 지금 여기도 보면은 조그만 애들도 잡혀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걔는 분별해야 돼요. 작은 애들은 놔주고. 네. 달려준 이유는 적금이죠. 은행. 와, 진짜 바글바글이 이거구나. 오늘 돌개 통발은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해루질하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저희 뭐 해루질 해야겠어요 형님? 네?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 자, 그러면 지금 거의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이런 돌입니다. 아니 뭐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개조개라고 주먹보다 큰 조개가 있어. 맛있대요? 엄청 맛있어. 어, 그래요? 자, 그리고 내려가지고 배를 직접 육지로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바닥이 얕기 때문에 배 엔진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해루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에 내려보겠습니다. 어유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별불가사리가 진짜 많습니다. 저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이게 개조개예요 형님? 그거 새끼. 이게 작은 거예요 지금? 엄청 작아. 아, 이게 엄청 작아요? 개조개 발로 이렇게 꽁꽁 쳐야 돼. 왜요? 그러면은 물을 쫙 뿜으면서 아, 구멍이 나오거든. 그럼 그거 파서 잡는 거예요? 근데 엄청 힘들어. 한 두 마리 잡으면 지지자. 그래서 저희 홍표 형님 계속 발로 차고 있는 거구나. 이런 땅속에서 그냥 물을 뿜어요? 네. 얘네가 보통 돌 주변에 있는 건가요? 파기 어려워요 사실 돌 주변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계속 죽어라 파야죠. 자, 우선 계속 발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뭐 찾았죠? 박하지. 큰일 났네. 아까 박하지 너무 많이 봐서 감흥이 없어졌어요. 뭐 있다. 뭐 있어요? 박하지 커요? 이야, 너무 작아.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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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낙지. 우와, 어우, 너무 귀엽다. 아, 이거 못 먹겠죠? 아, 그치. 어, 얘는 저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 저건 아니에요. 여기 있네 아까 말하신 거. 우와, 대수리가 왜 이렇게 커? 이게 뭐예요 이름이? 대수리. 사투리로 대숙이라고도 하는데 되게 맛있대 여기. 챙겨야 되나? 네. 주머니 넣으세요 형님. 우와. 왜요? 오라. 우와.
보여주세요 형님. 역시 밥 먹고 있어. 밥을 먹고 있어요? 오, 조개를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소라가 조개를 먹어요? 우리 먹어요. 우와, 진짜 신기하네. 지금 얘 개조개 처먹은 거죠? 아니요, 그거는 여기서는 디롱이라 그래요. 실제 이름이 디롱이에요? 정식 명칭. 개꿀. 아, 어유, 잠시만요. 어, 조개 살아 있어요. 1타 2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많아 쓰고 죽고 돈. 이건 뭐예요? 개꿀. 안에 굴이 있는 거예요, 이거? 네.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오, 야, 이들 좋다. 이 해루질 매년 하면은 이 짬밥이랑 생겨가지고 어떤 돌이 좋은지 이게 딱 나오거든요. 안에 무조건 있습니다. 열어버려. 저를 믿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 돌 진짜 한번 믿어보세요. 아마 저를 좀 무시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돌 들어서 있는 걸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를 개무시해주세요. 이게 만약에 야간이면요 생물들이 좀 많이 나와있는데 지금 주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와있지 않을 겁니다. 우와, 바가지 개 커. 우와, 나 물지마. 나이스. 일로 와 이래 애기야. 와, 근데 형님 이거 집게 너무 작아서 사정거리 다 할 것 같아요. 한번 포박해주세요. 포박은 집게 어떻게 아니, 제가 다 해드릴 아. 이게 30년으로 이거 잡을 정도면은 진짜 많은 거야. 제가 봤을 때 큰 애들은 약간 물속 안에 있는 돌에 있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가서 무조건 깊은 물만 봅니다. 생물 유튜버들이 한번 예, 형님 가서 이거 100%다 와, 이거는 아, 이거 뭐라도 있지. 우와, 역시 왜? 역시 개코. 개코 형님 잡았어요. 우와, 와, 미쳤죠. 야, 역시 뭐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님. 이게 해루질장이 미친. 여기 있다. 일로와, 일로와. 우와, 얘, 아이. 어이, 이렇게야. 우와, 어이, 이렇게야. 형님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 물려, 물려. 우와, 아, 오, 오? 와, 나 처음 봤어 이렇게 잡은 거. 형님, 와, 씨, 저 처음 봤어 이렇게. 저 해보시면 진짜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봐가지고 이렇게. 예, 발이 안다. 우와, 나 처음 봤어요. 형님, 이거 뭔가 정복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 지금 누구랑 맞짱 뜨고 싶은데요, 형님. 이거 치면 바로 죽어요. 해보시겠어요, 형님? 아니? 여러분, 저 이렇게 잡는 거 처음 잡아봐요. 이런 방식이 있구나. 자, 이렇게 키. 와, 이들 100%인데. 무조건이네. 무조건이네. 같이 들까요? 하나, 둘, 셋. 야! 이건 문제 뭔지 알아요, 형님? 안 보여. 들어도 놓쳐. 뭐. 야,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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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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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와, 이거는 절대 못 잡는다, 장어. 이거 육지로 가지 않은 이상. 안하고가 있구나, 여기. 작은 소라. 어, 참소라네, 근데. 요거는 못 먹죠? 네. 자, 요거는 방생. 냄새가 납니다. 맛있는 게 삶은 냄새가 나요. 역시 리발렉이야. 덩크 살렸는데? 그럼요 형님, 제 동해안에서 박하지만 잡았습니다. 잡을 게 그거밖에 없어서. 소라 나이스.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 있냐. 우와, 미쳤다 여러분. 득템 소라. 야, 이거 소라 크다. 참소라 그냥 참소라. 맛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 킵할게요. 옳지, 이들 좋다. 이런 납작하고 애들이 딱 들어갈 수 있는 이 구멍 있잖아요. 이런 구멍이 있는 곳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구멍. 어휴, 어휴,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도 이제 구멍이 있죠. 어휴, 죄송해요. 여기도 이제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으로 애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돌 뒤집으면 거의 100%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살살 들어야 돼요. 살살. 옳지, 이렇게 들면요. 저 믿지 마세요. 저 사기꾼이에요. 오, 뭐예요? 소라요? 우와. 역시. 야, 개조개 잡으셨어요, 어머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이게 개조개구나. 우와, 색깔이 원래 이래요. 응. 와, 특이합니다. 얘는 그럼 땅을 파야 있는 거예요? 응. 야,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형님, 개조개 발견했어요? 네. 어디, 어디, 어디요? 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아, 이게 초보자는 보기가 진짜. 어, 아예 안 보이는데? 어. 형님, 이거 어떻게 보신 거예요? 돌 디비고 이걸 보신 거예요? 곁을. 아, 이 길이 있구나, 얘. 이제 이게 파야 돼요? 죽으러 파야 돼. 진짜 그 정도로 죽으러 파야 돼요? 아, 이게 아래 돌이 있다 보니까. 작네, 얘는. 어, 우와, 진짜 나왔다. 우와, 이게 작은 거예요? 이게 작은 거야. 야, 사이 좋은데? 근데 어머님도 한 마리 잡으셨거든요? 아, 그래? 어머님이 잡은 건 검정색인데, 그거는 뭐예요? 그건 그냥 DP 백화잖아. 아. 아는 척 하려고 그랬는데. 뭐 했는데요? 개체 차이? 형님, 뭐야? 소라! 그냥 있어, 소라! 조개 먹고 있네, 얘도. 그래도 누워있었어? 그냥 이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난 누가 버리고 간 줄 알았어. 야. 야. 와, 조개를 먹는구나, 이렇게. 아. 근데 이거 조개도 지금 꺼내면 살아있더라고요. 1타 2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여냐? 폭설 넣어요, 혓바닥에. 아, 어, 야, 이거 안 빠진다. 같이 먹어? 네? 오! 오, 이거 뭐지, 형님? 이거 부채개인가요? 와, 지금 얘 보시면은 찌개하게 생겼죠? 끝에 블랙팁 들어가 있고. 부채개 종류 같아. 부채개 종류. 왜냐면은 찌개 끝에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 검은 거. 네. 이거 먹으면 죽는. 어? 그래요? 보통 부채개과 개들이 테트로도톡신이나 삭시톡신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도? 테트로도톡신이 보고도이고, 네. 삭시톡신은 훨씬 유용한 거야. 삭시톡신이 여름철 홍합에 들어가는 게 삭시톡신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 먹으면 안 되는구나, 부채개. 어, 저희는 방생할게요. 뒤집 뻔했네. 여기 봄철에 해삼. 해삼 사이즈 어떤 거예요? 작네요, 형님. 이게 아까 뭐라 했죠? 대부리? 대수리. 대숙이라고도 하고. 대새끼요? 대새끼라. 대숙. 전 대숙이라고 해가지고 누구 사람 이름 다한 줄 알았어요, 형님. 야, 형님, 이거 소라 찐이죠? 저기 등만 봐도 알잖아요. 이거 생대형이. 아, 뭐야, 아이씨. 형님, 버리고 한 거예요?
아이씨. 자, 이도, 아, 낙지 한 마리 딱 나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 뭐야? 아, 꺼져, 이제. 넌 내 끼야, 이래 끼야. 형님, 이거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홍표 형님! 이거 돌 한 번만 들어주세요, 형님. 홍표 형님이 저번에 키조개 한번 잡았는데 키조개를 한 손으로 그냥 뽑으시더라고요. 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지금 조종했는데. 아,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거 돼요, 형님? 그냥 될 것 같아. 그냥 될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이게 밀도가 높은 돌이에요. 우와! 오, 뭐야? 우와, 장어! 아니야, 배드러치, 배드러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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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예, 갇혔어요. 어차피 갇혔어요. 야, 너 찍게 봐! 아, 씨! 와, 그나마 해 와, 씨! 나 몰랐어! 와, 씨! 야, 야, 너 씨, 꺼져, 이렇게. 꺼져, 꺼져.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와, 씨! 와, 진짜.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따가워! 왜? 아, 물었어, 물었어. 문 것 같아. 아니, 얘 물어요, 근데? 겁이 너무 많아. 아니, 아니. 가시. 가시가 있구나. 이게 제주도 구멍치기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온 종류잖아요. 이게 배도라치가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 이게 그물 배도라치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모르겠다. 이거. 아니, 죄송한데. 아니, 죄송한데. 일단 잡아야 되니까. 이게 회로 먹으면요. 정말 맛있습니다. 자, 보세요. 약간 뱀처럼 생기고 약간 망둥어도 닮았고, 곰치도 닮았고. 근데 얘를 옛날에 제가 해수할 때 키워봤거든요. 재밌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자, 얘는 따로 챙기지 않고 방생하도록 할게요. 아, 장어인 줄 알았네. 어, 박하니 소름 돋아. 어, 이거 뭐 있을 것 같아요, 형님. 아, 이거 들고 싶은데. 아! 아! 형님, 이거 돌 한 번만 들으실 수 있어요? 오신다, 오신다. 역시! 우리 또 좋아하죠. 즐기세요, 이거. 칭찬 지금 장전하셨죠? 어, 형님, 칭찬 장전해야 돼요. 뭐 어떤 거요? 요거? 와, 그거 돼요, 형님? 우와! 우와! 미쳤다! 두 마리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우와! 일로와, 일로와, 이래, 야. 자, 저로 던져둘게요. 엥? 그 돌 된다고요, 형님? 우와, 미쳤다. 빨리빨리, 쓰레기, 쓰레기. 무서워. 여기 사이 잡아볼까요, 이렇게? 어. 와, 개무서워. 개무서워. 지금 여기서 바로 잡을 수 있어요, 흠평 형님? 와, 지금 너무 멋있었어요. 이거 한번 하면 너무 멋있어. 자, 한번 잡아볼게요. 야, 개무섭다. 오! 아! 오, 씨! 오, 씨! 깨끗해. 마디 뜯길 뻔했네. 들어가, 이랬기야. 뭐 있어요? 장어 뜯어먹었네요, 막. 우와! 박하지가 먹은 거예요? 네. 이게 박하지 집게임이 세니까 이런 장어를 그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너무 아깝다. 살 통통한데. 내 건데. 피조개? 아, 피조개. 살아있는 거죠, 이거는? 네. 꺼내볼까요? 우와! 진짜 크다. 이거 챙겨야죠, 형님. 들어가라. 어, 이 돌 좋아 보이지 않아? 내가 형님 불렀어요. 아! 여기 좀 돌아세요, 이거 좀. 형님, 근데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동생인데, 사실 동생인데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어. 우와! 형님이랑 절대 싸우면 안 되겠네요. 오, 뭐예요?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거 뭐예요, 형님? 이것도 배도라치 종류예요. 얘는 짧다, 근데 되게. 야, 이거 형님, 잠깐만. 개꿀. 개꿀 여기 잠깐 둘게요. 여기서 근친물처럼 흙먼지를 확 뿜었어. 조개 아니에요, 그럼 여기면은? 여기 개조개가 있다는 건가? 이럴 땐 지체 없이. 형님! 동생이잖아요. 너무 나 힘쓰면 형님. 그냥 돌로 막혀 있는데 없어요. 해삼똥 어디요? 아, 그래. 아, 여기 보이네. 와, 이걸 보신다고? 들어볼까요? 오, 괜찮은데? 네, 별로 안 크네 아직. 별로 안 커요? 딱 먹기 좋네. 어, 먹기 좋네. 해삼킵. 아, 해삼. 들어가라. 막까지 그냥 보고 가는 거 봐. 이렇게 거의 화석인데요. 살아있죠? 어, 살아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 잘 살아라. 뭐예요? 뭔데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 뭔데? 박하지. 왕건이에요? 어, 이렇게 큰 게. 우와. 야, 그거. 아, 요, 이건 너무 빡센데? 아니, 이건 형님 할 수 있어요, 이거? 이거 못 감싸요. 뒤에 돌 있어가지고. 우와. 진짜 형님. 내가 봤을 때 이거 너무 대체 수가 많으니까. 와! 왜? 우와, 잠깐만! 우와! 우와, 진짜 미친 듯이 큰데? 올라 크네? 오, 크죠? 우와. 들어오세요. 우와! 먹는 거잖아, 이거. 먹는 거 맞아요. 먹는 거 맞아요? 네. 형님, 저 이만한 거 처음 봐요. 이런 데서. 어. 우와, 물 사는데 물 나온다, 형님. 오, 낮에. 야. 야! 우와, 이거 사이즈는 미쳤다. 이런 거 처음 잡아봐요, 이 정도 사이즈는. 이거 사이즈 보세요, 여러분. 진짜 얼굴 길이만 해요. 자, 요건 키. 바가지 세고 셌다. 여기 보세요. 어유, 이렇게야. 자, 한 마리 더. 오, 뭐야, 형님. 또 말없이 이렇게 개조개를 혼자 또 이렇게. 여기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지금 개조개가 이거 다 잡은 거예요, 여기서 형님? 네. 우와. 우와, 뭐야, 나왔어? 우와, 이런 지형에 있구나. 근데 지금 비틀거리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 여기. 구멍이 이렇게 타원형이죠? 이거. 하나 나와야 되는데.
저것도 지금 큰 게, 우와! 우와, 진짜 이거 기술이다. 큰 게 안 뜨네. 이거보다 얼마 더 커져요? 최대가 큰 거 파본 게 한 4배. 4배요? 두 마리 1kg. 두 마리 1kg. 와, 그런 거 보고 싶다. 많은 데 같은 경우는 표시가 나요. 촉수로 뻘을 뱉어내니까 뱉은 뻘 보고 찾는 건데 막 끊긴 실가닥처럼 생겼대요. 아, 찾았어요, 찾았어요. 방금, 오! 거기다 있어요? 여기, 여기. 오케이, 거기 킵. 보통 이게 발견하면 본인 네. 것만 한 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 아, 역시, 현이. 아, 현이. 오, 나이스. 아, 볼품 없죠? 네, 생명권 얼마나 작을지. 벌써 나왔어요? 아, 일단 저거. 오, 아니야. 얘 아니에요? 아, 예, 예, 예. 얘예요? 더 작은데. 아, 얘가 낫다, 얘. 생명권. 아, 오, 여기 크다. 실 같은 거 나온다 했죠, 실 끊긴 어디요? 거. 이게 지금 실 끊긴 그거예요. 네, 그걸 본 거야. 와, 진짜. 어나더다, 이거는. 한번 돌게 한 마리, 돌게 있어요, 돌게. 아, 이건 손 감으로 찾아야 되는구나. 별로 안 크네? 오, 개 중에 제일 크지 않아요, 형님? 키. 여기 아예 밀집돼 있구나. 크다. 커요? 와, 이거구나. 형님 이런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아. 우와, 완전 다릅니다. 우와.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방금 꺼낸 거, 그리고 이게 평소에 잡던 크기, 확실히 차이가 큽니다. 얘도 킵해줄게요. 어우야, 조개 하나 지금 박혀있는데 이거 무슨 조개예요? 디롱. 아, 디롱. 디롱 잘 가. 너는 서양 사람이 이름 지은 게 분명해. 자, 여러분, 아까는 거의 여기가 돌이 다 보일 정도로 이어졌는데 물이 더 많아졌잖아요. 딱 보시면요, 여기도 다 아까 돌이었거든요.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무조건 나가야 돼요. 형님 이거 보세요. 제가 여기 방금 돌 디볐거든요. 박하지가 육지에 이렇게 있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 보세요. 싱싱한 놈이에요. 마저 덮고 있어.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불가사리인데 거미 불가사리라고 합니다. 일반 불가사리랑 다르게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냥 걸어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문어 잡으러 갔다 실패해서 요거 처먹었었거든요. 절대 먹지 마세요. 익사해라. 자, 여러분, 이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해루질 끝났습니다. 오늘 조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조가입니다. 와, 이거 어머니 다 잡으신 거예요? 이야. 우와. 형님, 어머니 삶 좀 보세요. 저희 거랑 비슷한데요? 와, 소라를 진짜 많이 잡으셨네. 조금이 새끼가. 뭐예요? 살려줘요, 그럼. 여기 있네? 어디요? 오, 뭐예요? 쭈꾸미예요? 쭈꾸미다. 소라 껍데기에 들었어. 아, 숨어있느라고 살릴까요? 응, 살리자. 얘는 어머니. 살았네, 살았네. 너도 살아? 어, 아이고, 아이고, 먹물 뿜지 마. 와, 이거 진짜. 술안주. 저는 사실 굴을 못 먹거든요. 나도. 어쩐지 그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저 못 먹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또 다를 수 있어요. 가끔 전환될 때가 있어요. 싫어하는 거를 우연찮게 맛있게 먹었을 때 이게 전환이 돼요. 그게 저는 오늘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도전해보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만 없으면. 아니, 그 육소 시방. 여기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 어디 들어? 이렇게까지 먹어. 왜, 어떻게 먹어요, 이거를? 생으로 그냥. 지금? 응. 아니, 저기 어디 외국 나라 가서 군뱅이 이런 것도 먹더만 사는 거. 군뱅이 가서 와, 나 미치겠다. 갑자기 또 PTSD 오는데, 형님. 이거 통째로 먹어요? 에? 맛있어? 야, 냄새, 그거 알지? 물 냄새 많이 나네요. 어머니가 주신 거기 때문에 뱉으면 안 돼. 절대 안 되죠. 이거는 예인데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맛있다. 우리야, 똑같이. 왜는 말 왜? 빨리 좀 바장이 굉장히 뜹니다. 그리고 와 죄송해요. 진짜로 죄송해요. 삼키지 못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계속 자랑하고 왜 뭘요? 계속 자랑하고 계시네. 왜요? 그네요, 형님. 와. 야, 우와. 이거는 200g 넘게 나갈 것 같죠? 올려보세요, 어머니. 500이네. 우와, 두 마리 1kg. 근데 표정 보세요. 굴이 되게 신선해요. 처음 먹었을 때는 되게 향긋한 맛이 나서 먹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내장 쪽 있잖아요, 여러분. 그쪽에서 이제 제가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 잘했어. 자, 이게 저희 조가죠. 오, 이야.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셋이 잡은 것보다 어머니가 더 많이 잡으셨어요. 어머니 저 해서 보세요. 크죠? 엄마 많이 크네. 크죠? 이름이 더 크네. 제가 잡았습니다, 어머니. 자, 이제 요것들 정리해가지고 저희 돌아가서 맛있게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굴 구워서도 못 드세요? 튀긴 것도 안 먹어. 저는 굴 다시 도전할게요. 구워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배. 자, 여러분, 이제 부두가 도착했는데 여기서 더 이상 못 들어가서 다시 훈표 형님이 경운기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저기에 다시 실어서 가는 겁니다. 네, 경운기 앞 대가리에서 숨만 꼴딱꼴딱 쉬고 있죠. 자, 이제 경운기 앞으로 가면은 저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려서 배를 밀어야 됩니다. 밀어! 그리고 줄 매달고 갑자기 경운기 카풀, 경풀 해가지고 지금 또 한 분 오셔서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형님네 집으로 와가지고 숯불 피울 겁니다. 대형 화로를 준비했고요. 저기 보시면요, 방어가 더 있어가지고 방어회도 맛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야, 일단 잡아온 것들 어마어마합니다. 아, 요 녀석들 몇 마리만 선별해가지고 숯불 위에 한번 올려볼게요. 해삼 요런 식으로 손질해주고 옆에서는 어머님이 또 상추 요런 것도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막 이제 뛰놀고 있어요. 안녕.
몇 살이야? 아홉 살. 엄청 쑥스러워하네. 노이야 잘 지냈어? 네. 생물도가 삼촌이 좋아? 헌터팡 삼촌이 좋아? 둘 다 좋아. 우리 친구는 생물도가 삼촌이 좋아? 헌터팡 삼촌이 좋아? 와 이건 꽃게네. 완전 대풍년 난. 야 한가구씩 싸드려. 아니 맞습니다. 여기만 오면 계속 싸주셔가지고 냉동실에 아직 남아있어요. 어머니가 진짜 귀여우세요. 아까 홍표 형님이 엄마 왜 입술 발랐어? 그러니까 이쁘게 나와야지. 이야 봐요. 형님 이따가 이거 구운 거나 한번 도전해보시죠 형님. 아니 근데 형님 굴 못 먹는 계기 있어요? 첫 만남부터 별로였어. 저는 뭐였냐면은 은혜 어머니가 김장을 했다. 근데 여자친구 시절에 그래서 한번 먹어봐라 해가지고 김치랑 보쌈이랑 싸가지고 그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굴이 있는지 몰랐어요. 오 맛있네요 어머니. 오 괜찮네요. 근데 갑자기 그 굴 향이 싹 오는 거예요. 거짓말 거기 자리에서 아예 토했어요 그냥. 와 그다음부터 그 트라우마 때문에 결혼 못할 뻔했습니다. 자 그리고 훈페 형님이 의외인 게 뭐냐면은 어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 이런 걸 못 드신다고. 아 못 먹어요. 아예? 네. 이거 형님 건가요? 네. 저도 이거 먹을게요. 형님 회 좋아하시죠? 아니 내 거야. 그럼 이걸로 구이 끓여. 이거 보세요. 이게 뭡니까? 방어예요 형님 이거? 우와. 이야. 어디 가세요? 일로 와. 자 이제 여기 해산물로 올라갑니다. 참소라랑 개꿀 올리고 또 뭐 올리나 형님? 전복. 전복도 있어요? 누가 선물해준 거예요? 오늘 뭐 해루질 안 했어도 됐겠네요 사실. 와 양식치고는 엄청나네요. 얘도 넣어볼까요? 개까지 좋죠? 미안하다. 우와. 이야 전복 숯불구이 드셔보셨어요? 아니 저 처음이에요. 우와 얘 전복 집 버리고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돌게 바가지 큰 거 올라갑니다. 이야 이거 미쳤습니다. 자 여러분 꽃게도 한 마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제가 맛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꽃게 올라갑니다. 오우야 개조개도 있었지 참. 와 개조개 저렇게 하는 거 물이 엄청 나오네.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것도 숯불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우야 어우 너무 맛있겠다. 전복은 내정... 따로 뒤집어가지고 약이다 약. 이거 굴이에요? 네. 어우 빨리 굽고 싶네요. 소라 다 익었거든요. 우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진수성찬 완성됐습니다. 말도 안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소라, 게, 방어, 해삼, 삼겹살 이것만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잠뱅이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꼼치라고 물맥이랑 좀 비싸게 생긴 녀석이 있는데 그런 녀석 탕을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산물로 잡은 거를 요리를 했는데 잡은 거 외의 것들이 사실 더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빨리 한번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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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네. 뭐 먼저 먹어야 돼요? 아 형님 먼저. 바로 지금 삼겹살로 손님 먼저 간 것 같은데? 나는 제가 맞춰볼게요 형님. 방어회. 아 나 지금 눈이 계속 여기가 있어. 저희 방어회 먹을 때 형님 삼겹살 드세요. 네. 아 이거 어느 부위로 먹어야 돼? 여기 특수 부위니까 일반 부위부터. 아 먹죠. 오케이 좋습니다. 아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초베르. 추베르. 오우 생대. 서해 방어예요? 여기 서천에서 잡은 거래요. 와 이게 서천에서? 너무 맛있는데? 나는 대방어가 아니어서 이렇게 탱탱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엄청 탱탱하죠? 우와 오, 너무 맛있어. 근데 우리가 잡은 걸로 지금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아니, 일단은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되겠어. 다른 눈이 안 돼. 오우 고소하다. 이거 쌈장 찍어도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왜? 특수 부위? 쌈장 기가 막힙니다. 이거 먹어봐. 아 꼬들꼬들해. 뭐예요 이거? 뱃살이에요? 아, 뱃살. 이야 역시 한번 드셔보셔야죠 이거. 개조개 한번 드셔보세요. 개조개 진짜 야. 맛있어. 두 개 중에 거의 탑이야. 심지어 아주 맛있는 조개 구이입니다. 조개 구이 먹고요. 초베르. 와 이게 또 해감도 안 하고 이거 바로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와 이거는 육고기인데요? 와 진짜 맛있네. 조개살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엄청 뻑뻑한 관자 같아요. 삼겹살 같아요. 삼겹살. 와 이거는 전 조개를 이렇게 맛있게 먹은 건 처음이에요. 이게 이제 물맥이 꼼치로 하는데 잠뱅이탕이라고 해서 한다고 합니다. 아, 어우야 정식 명칭은 꼼치라 그래요. 꼼치. 누가 끓인 거예요? 제가요. 어 진짜요? 아니, 네. 아니 어머니가 끓이고. 저는 이 흐물흐물한 이 식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호불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어디? 오 진짜 부드럽다. 그냥 녹아 없어지는 녹아요 빨리? 녹아요. 그리고 꽃게를 또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꽃게랑 돌게랑 비교를 해보고 싶기도 해요. 맞아요. 와 야 이거 보세요. 미쳤어요. 저는 제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게 꽃게 숯불구이입니다. 초베르. 아 이 빨래 이거 밖에서 그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불향이 그냥 아예 배어 있어가지고 달다. 근데 막 엄청 과감하게 못 씹겠죠. 야 근데 맛은 진짜 있네 이게. 와 기가 막히다. 근데 고기 먹을 때 저 방어 먹을게. 아 근데 좀 남겨놔. 죄송한데 해삼에 손이 안 가요. 아 해삼이 있었어? 이게 게 숯불구이가 여러분 게 안에 숯불향이 입혀져가지고 훨씬 더 맛있습니다. 방어 꽃게 바로 가볼까요 형님? 바로 이 맛비교 해야 되거든요. 이야 이거 알찬 거 봐라. 와 잘 익었다. 기가 막히죠? 아 맞다. 초베르.
넣자마자 끝나요. 네. 그래? 알 없어도 때면 모르는데 알 있으면 또 야, 알 있으면 끝났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 고소하고 저 너무 급해가지고 지금 아가미까지 먹었어요. 뭐가 더 이겼어요? 놀게 필요 없어. 야, 이제 뭘 먹어봐야 되나? 미치겠네. 방어 먹어야지. 아 맞네. 방어로 라가리 워싱 한번 해주고 방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이따 삼겹살 먹으면 말이 틀려질 텐데. 해삼 먹어봐야죠. 해삼. 질길 거예요. 이게 얇게 해도 질기네요. 이게 방... 찬바람이 나야. 아... 그래도 맛있습니다. 얇게 아... 썰어가지고. 방어. 홍평님 소라는 드시죠? 네. 소라 이거 하나 드시죠. 아, 소라 많이 드세요. 소라 쌈자에 찍어 먹어야지. 얘는 소라가 아닌데? 뭐예요? 전복이요. 전복이에요? 아, 네. 전복입니다. 전복. 이게 전복인가? 걔는 소라예요. 저는 전복 같아요. 너무 부드러운데? 전복 수분구이 처음 먹어보거든요. 난 소라야. 기가 막힙니다. 그냥 소라예요? 소라는 달어. 이거 소라죠? 소라 그냥, 먹어볼게요. 전복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전복 같아. 완전 달라 형님. 뭐가 더 맛있어? 전복이 훨씬 부드러워요. 약간 아, 질겨요 이거는. 아 그래? 소라는 달아요. 아예 입에 들어가서 씹을 때부터 다를 거예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네. 너무 부드러워요. 전복 수분구이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방어. 근데 오늘 진짜 엄선한 해산물들 같아. 다 맛있어. 응. 방어. 빈새우는 뭐예요? 도이코 아니에요? 그거는 중화예요. 중화. 개맛있는데요 이거. 맛반찬이에요. 진짜 맛있어. 이거 드셔보세요 형님. 갯가재요. 갯가재. 아 갯가재? 갯가재 이게 사실 손질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운데 얘는 잠깐만. 특이한 게 방어 좀 먹고. 근데 얼마 전에 쏙을 먹었거든? 쏙이랑 완전 달라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진짜 작은 랍스타예요. 숯불에 구워서 더 질려요. 오 진짜 랍스터랑 비슷하네 맛이? 형님 이건 드세요? 먹는데 질려요. 어 이거 맛있다. 형님 이거 드세요. 저 방어 먹게. 야 다 맛있어. 끝났다. 심지어 그거 아세요 형님? 게장도 있었어요. 어 그래? 나 지금 봤어. 게장 먹어야죠. 리액션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다 맛있어요 진짜로. 너무 맛있어서 이거밖에 안 나요. 저 궁금한 게 방어가 느끼하잖아요. 방어랑 김치랑 따드셔 보셨어요? 아니? 저 처음이에요. 해보려고요. 그렇게 먹는다던데 방어는? 어 그래요? 네. 전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먹을게요. 초베르. 지금 누가 이렇게 먹어요? 아까 형이 얘기하던 순간 경련 일어나는 거 봤어 살짝. 저희 형도 회를 안 먹어서. 형님 저 석화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거 아까 어머님한테 제가 실례를 범해가지고 요 석화를 밑에 내장만 빼고 요 부분 한번 먹어볼게요. 초회를 맛있어요 꿈이. 형님 삼겹살 같아요 삼겹살. 아 진짜로? 전 굴이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 덜해. 이게 음이 조금 달라. 조금 달라. 그다음에 방금 이렇게 눈동자였어. 아 우리 삼겹살은 안 먹어봤네. 그거 드시면 괜찮겠어요? 방어 못 먹어요. 한번 먹어볼게. 전 방어 다 먹고 먹을게요. 와. 예. 네. 먹어봐. 입에 향이 확 돌아. 아, 오늘 해산물 콘텐츠인데 큰일 났네. 이게 궁합이 잘 맞네 해산물하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형님들이랑 같이 아주 재밌게 자꾸 맛있게 먹어봤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빨리 카메라 끄고 마저 다 처먹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형님들이랑 같이 해루지라고 이렇게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터 빵이요 하셨어요 형님? 생각보다 귀여우시네요.